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 지역에 대한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소 마이너스 23%에서 최대 마이너스 43%까지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과연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전세계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폭락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락의 정점을 맞이할 거고 2024년부터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이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에 대해서 체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만큼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청년 부동산 채널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실제로 거래된 매물들만 가지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장 시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참고하셔서 신규 매수 타이밍 가늠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시청역 비스타 동원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등당률은 마이너스 43%대 폭락 지속 중이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740세대, 고층은 38층, 사용 승인일 2019년, 용적률은 889%, 건폐율은 41%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트상으로 7억 밑으로 파는 매물이 없다가 요번에 급금매 로서 11월 26일 날 부동산 중개 거래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무려 8억 8,500만 원에서요. 최근에 5억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3%대 이제 폭락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이고요. 해운대 자이 2차 1단지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했고요. 단지 정보 살펴보면 813세대, 고층은 33층, 사용 승인 2018년, 용적률은 255%, 건폐율은 20%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점을 찍었던 게 14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최근에 8억 4,50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무려 마이너스 42%대 엄청난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고요.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272세대, 고층은 58층까지 있고요. 사용 승인일 2019년, 용적률은 991%, 건폐율은 43%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 10억 6,500만 원 까지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6억 5천만 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마무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고요. 평수를 살펴보면 25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530세대, 고층은 34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은 2020년, 용적률은 392%, 건폐율은 24%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5천만 원에서 고점을 찍었던 것이 2022년 들어서 거래가 아예 없었었죠. 보유자들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겨우 부동산 중개거래로 5억 8천만 원에 마이너스 38%대 폭락하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다섯 번째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고요.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죠. 단지 정보 살펴보면 3149세대, 고층은 35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일 2018년, 용적률은 271%, 건폐율은 16%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래가 상당히 촘촘한 모습인데 9억 7천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11월 15일 날 6억 원의 중개거래로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락했고요. 아직까지도 바닥 모르고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대원 칸타빌 멤버스고요.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840세대, 43층까지 있고요. 사용 승인 2006년, 용적률 823%, 건폐율 79%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말도 안 되는 패턴이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고점이 5억 2천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아예 없다가 최근에 4억 부근에서 한 차례 거래.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게 11월 23일날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요. 부동산 직거래로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 2017년 당시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급급매로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6%대 폭락하면서 직거래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 명지 중흥 S클래스 에듀오선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죠. 단지 정보 살펴보면 750세대, 고층은 20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은 2018년,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7%입니다. 최고점 대비 6억 7,6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지속이 되면서 바닥을 모르고 계속 지하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5,500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자이고요. 평수는 25평, 마이너스 31%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750세대, 고층은 20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 2018년,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7%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가 상당히 뜸한 모습이었는데 최고점 11억에서 거래가 몇 차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아예 보유자가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급급매물 나왔죠. 7억 5천만 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마무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31%대 폭락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홉 번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좌동 SK뷰입니다. 평수는 18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721세대, 고층은 25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일 1998년, 용적률은 232%, 건폐율은 15%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4억 3천만 원에서 고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세 나오면서 11월 14일날 3억에 직거래로서 거래가 됐거든요.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마린시티 자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58세대, 고층 48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 2019년, 용적률은 953%, 건폐율은 43%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가 상당히 뜸한 모습이었는데 고점을 찍었던 것이 18억 3천만 원까지도 찍었던 게 드디어 보유자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폭락 매물 나왔죠. 1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바닥 오르면 멀었습니다. 11번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고요. 평수는 32평형, 마이너스 2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609세대, 고층 30층까지 있고요. 사용승인은 2015년, 용적률은 268%, 건폐율은 14%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1억까지도 고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11월 28일날 직거래로서 7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마이너스 28%대 폭락이 이제 나왔고 바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12번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입니다. 평수는 25평형이고요. 마이너스 2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168세대, 고층은 37층, 사용승인은 2018년, 용적률은 307%, 건폐율은 17%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급매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점 9억 1500만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6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요. 마이너스 2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시의 최근 실거래 매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